매트와 친해지는 게임하기 활동을 통해 매트 위에서의 활동은 안전하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매트에서 할 수 있는 기초 동작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매트와 친해지는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트 위에서의 여러 가지 자세. 상체 들어올리기. 엎드린 자세에서 상체를 들어올려 팔을 쭉 펴준 다음 정면을 바라봅니다. 무릎 굽혀 앉기. 바르게 선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천천히 앉는다. 이때 팔을 앞으로 쭉 펴고 발끝과 무릎이 수직이 되도록 자세를 잡아줍니다. 다리 들어 중심 잡기. 바르게 선 상태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서히 상체를 숙이면서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주며 상체와 수평을 만듭니다. 친구와 함께 여러 가지 자세 만들기. 터널 게임하기. 두 친구가 엎드려 터널을 만들어줍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을 하여 마지막 터널까지 통과한 후 다시 터널을 만듭니다. 다음 출발 친구도 터널을 통과하고 마지막 친구까지 먼저 통과한 모둠이 승리합니다. 휠체어 사용 학생 중 매트에서 팔을 이용해 앞으로 갈 수 있으면 매트에서 활동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등 맞대고 스트레칭하기. 친구와 등을 맞대고 앉아 손을 잡습니다. 한 친구는 허리를 숙여주고 반대편 친구는 허리를 들어올려 다리를 쭉 펴고 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슈퍼맨 자세하기.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올리고 팔과 다리를 뻗습니다. 보조자 친구는 팔과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도록 잡아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엎드려 다리 접어 올려주기.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접어 올립니다. 과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접어줍니다. 뇌성마비 학생은 관절 가동 범위에 주의하여 매트에서 활동을 하고 휠체어 이용 학생은 휠체어에 앉거나 매트에 내려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작을 정해 활동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지적장애 학생들은 동작이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하고 다운증후군 학생들은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유연하다고 상대방 학생이 힘을 많이 주지 않도록 지도합니다.